제목은요? 어? 응? 스킨워커? 스킨워커 몫이 없다. 존경한 단어인데 스킨워커. 스킨워커. 스킨워커가 뭐지? 스킨워커라. 워커는 아는데. 뭘 꼽았어요? 화장품 아닙니까? 좀 평소랑 되게 다른 거 같아요. 스킨워커. 스킨워커. 내가 보니까 이거 저기 신종 어떤 뭐 귀신 뭐 신종 괴담 아니에요? 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네. 좋다 좋다. 그 뒤쪽 보세요. 배경을 한번 보시면 한국이 아니죠. 어, 미국이네 미국.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아하 사진에 계신 분이 어, 사연자 어머니. 네. 1990년도 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갔던. 아 유학. 네. 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경험하신 기억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악몽을 엄청 자주 꾸신대요. 무서운 얘기길래.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머니 시점으로 전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대학교 부속 랭귀지 스쿨을 다닐 때였어요. 또래 애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금세 친해지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루 어떤 친구가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갈래? 가야지. 놀러 가야지. 그래서 친구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 그렇게 많이 놀러 가죠. 근데 그 별장이 차를 한참 타고 들어가야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어.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그 키 큰 나무들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풍경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별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야. 아, 맞아. 외국 스쿨 별장이 또 그런 데 위치해 있거든. 여기서 막 수영도 하고 해질녘에 모닥불 켜놓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막 그러니까 어느새 호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컴컴해졌어. 근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피곤한 거야. 혼자서 숲속을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 온 길이었으니까 뭐. 가깝고 아무도 가깝고 없으니까. 혼자는 좀 무서운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한 게 이 숲에 달빛조차 비추질 않는 거야. 굉장히 힘들었네. 깜깜하고. 너무 깜깜하니까 뭐지 싶어서 위를 쳐다봤어. 높다란 그 나무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니까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야. 발 앞에 딱 한치만 보이는 거야. 근데 뭐지? 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거야. 너무 어둡군요. 10분 이상 걷고 있는데 그 별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조차 보이질 않는 거지. 그때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 이 숲에 엄청 커다란 곰이 돌아다닌대. 그 곰이 사람 만나잖아? 그냥 몸을 갈기갈기 다 찢는데. 여긴 마운틴 라이온 같은 애들이 더 많을걸? 라이온? 그래. 그치. 애들은 사냥감을 만나잖아. 목을 물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맞아,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 어두컴컴한 숲에서 뭐가 팍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그냥 빨리 별장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발걸음이 막 빨라지고 숨은 그렇죠. 점점 가빠진 거지. 몰라. 강아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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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린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새끼 아무것도 없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번에는 코 앞에서 새인가? 이거 큰 짐승 같은데? 약간 그르렁. 오, 이상한데 소리가?
아, 큰 동물이야. 큰 동물이야. 이거 큰 동물이야, 이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울림통이 크네, 울림통이 커. 그 숲속 전체 메아리가 울려 퍼졌어. 아, 큰일이다.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뒤로 그냥 터졌어. 넘어졌어. 그때 이 소리가 마치 웃음을 참으려고. 친구들인가? 그러니까 동물 소리라고 하긴 뭔가 어색했어. 아.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근데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서워.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그것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 아, 그것.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야야! 야야! 좀비야! 대답 좀 해봐! 친구들이? 나를 찾는 소리. 다행이다. 날 찾고 있구나.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뛰어가면 무사히 친구들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뛰자. 도망가야겠다.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었다 싶을 때쯤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내 뒤에 따라붙는 거야. 와, 어떡해.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 피어야 따라한다. 오, 피어. 피어야 그렇지. 피어야? 피어야. 그것이 내 친구들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숨소리가. 피어.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순간 다급하게 뒤를 돌아갔지. 아무것도 없어. 어? 내 뒤. 내 뒤에 뭐 못 봤어? 어. 내 뒤에 있던 거 못 봤어? 덜덜덜 떨면서 방금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야, 네가 술도 마시고 너무 어두우니까 헛겁었겠지. 믿질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너무 놓이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완전히 따돌린 게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별장으로 와서 이제 기운이 다 빠졌잖아. 잠을 청하게 된 거야. 내가 자고 있었던 방은 2층 가운데 유일하게 발코니가 있었던 방이었어. 그 발코니에서는 달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고 있었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거야. 근데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아, 미치겠다. 방에.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데 기다렸어. 어둠의 이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는데 나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친구인 거야. 뭔가 이상해. 달빛에 살짝 보이는 이 친구의 여벌굴이 완전 넋이나가 있는 거야. 어. 걔도 뭘 봤나. 조용히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는데 이 친구 눈빛이
초점 비어 있는 거야. 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이 이 흐릿한 눈을 하고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뭘 봤나 보다. 침을 나왔구나. 흘리고 있어.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갑자기 이 친구가 발코니 창을 열고는 난간으로 뛰어가더니 바로 꼬꾸라졌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비명을 치면서 발코니로 뛰어갔지. 근데 밑을 보니까 친구가 친구가 2층이잖아. 2층이지. 많이 다치질 않았나 봐. 아유.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야, 너 괜찮아? 내가 내려갈게. 거기 있어. 친구를 따라 내려가려던 순간 뭔가 이상해. 왜? 그 몸을 일으켰던 친구가 한쪽을 응시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 뭐야? 뭐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서 내 시선이 도착한 그곳에는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숲에서 날 따라왔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까 쫓아온 거야? 그것이구나. 그것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어두워서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털로 뒤덮인 몸에 키는 나무의 절반쯤 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있는데 이상한 게 갓 태어난 동물들이 보면 다리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흔적거리면서 그렇게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팔은 뭐냐 도대체? 마치 뛰어와서 안기라는 것처럼 팔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지.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소리를 치지만 안 들려. 소용이 없어. 안 들려, 안 들려. 이미 흘렸어, 이거. 결국 친구는 그것의 코앞까지 다다랐고 그것은 친구의 팔을 확 낚아채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 뭐야, 이거 지금 꿈이 아닌 거잖아, 지금. 나 잘 구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 뭐야. 친구가 사라진 방향으로 소리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무서우니까. 그 순간. 쿵! 어? 뭐야, 또.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누가? 내가! 꿈이구나, 꿈이야. 내가! 뭐야, 헛가본 거야.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악몽 꾼 거구나. 안도의 24시간 있잖아. 아니,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살펴봤지. 이제 꿈이라도. 설마, 설마. 근데 설마. 침대가 비어있어. 심지어 발코니 창문도 열려 있어. 꿈에서 본 거. 뭐야? 꿈이 아니야. 이 집에도 정원에도 친구 없어. 친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뭐야, 그렇지?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친구가 실종이 된 거야. 친구들하고 다 함께 이제 이 별장 그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도 결국에는 친구를 못 찾았어. 내가 본 게 그 친구가 잡혀가는. 그 모습이 정말 봤네. 사실이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고 기절한 거네. 그리고는 친구가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그 지역 경찰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 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근처에서
야생동물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친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고네, 사고. 사고인 사고자인데. 근데 혼자 나가진 않았을 텐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그거 스킨워커 아니야? 스킨워커? 스킨워커가 뭐지? 나는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스킨워커를 그 묘사한 모습이 내가 목격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 그 쫓아오던 모습에서 스킨워커였을까?